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생명과학 1 고3들을 위한 전체적인 개념 정리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을까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나의 꿈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혹은 뭐 주변에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지금에서라도 뭔가 더 준비를 해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남기기 위해서는 그냥 아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의심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보고 또 공부함으로써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했을 때 하나라도 더 배우게 되고 또 하나라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들 똑같이 이제 최선을 다해 따라와 주신다면 분명히 뒤에 가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어떤 걸 배우느냐. 일단 생명과학 1이니까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뭘 다루는 과목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생명과학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뭐 여러 가지 떠오르지만 이제 고3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생명과학이 유전이라는 파트에서 굉장히 어렵고 또 항상성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아직 이제 그런 개념도 없이 이제라도 좀 개념정이라도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은 이제 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그냥 훑고 지나가는 느낌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하나 좀 개념을 정리해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풀리는 문제구나, 아 이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생명체란 무엇이냐? 생명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가진 게 생명체예요. 생명이라는 건 살생자의 목숨명체, 숨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명체라고 단순히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목이냐? 이 생명체 중에서도 누구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의 신체 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제 생명과학 1이니까 그러지만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있죠. 그 소기관들의 작용들, 그리고 소기관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물질 대사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1에서는 뭘 배우느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니만큼 그 의미를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생명체에 대해서 생명체란 무엇인가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거냐면,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 숫자를 쓰면은 나중에 좀 잘 안 이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생명의 특성이라고 하는, 생명의 특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칠판이 되게 작죠? 칠판이 작은 만큼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작은 칠판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물론 공간이 좀 좁은 부분도 좀 있긴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자 생명의 특성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거, 우리 단순히 숨 쉬는 거, 심장 콩닥콩닥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생명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요 오늘의 강의에서는 뭘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 이 생명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즉 생명체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이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의 기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한 6가지 정도 되는 그런 기준을 볼 겁니다. 첫 번째, 그럼 뭐냐? 생명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것, 생명체가 있지만 이런 칠판은 생명체인가요? 아니죠. 옷은 생명체인가요? 아니에요. 분필도 생명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천? 생명체죠. 그리고 공기 중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생명체들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체인가요? 생명체일까요? 아닐까요? 뭐 생명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얘는 생명체가 아니죠. 그럼 왜 얘는 생명체가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생명체가 될 수 없는지 이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생명체는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첫 번째예요. 뭘로 되어 있느냐?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자, 뭐예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세포. 세포라는 게 뭐죠? 세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생명체 구성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라고 해요. 생명체 구성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그럼 여기서 구조적이다 라는 거랑 기능적이다 라는 거랑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조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쪼개고 쪼개 나가다 보면 그 구성품이 무엇이냐,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물질은 뭘로 되어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불러요. 물론 원자는 쪼개면 뭐가 되고 원자니까 전자로 나눌 수 있고 원자가 쪼개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1 때 배웠지만 양성자와 중성자는 쪼개면 뭐가 돼요? 쿼크라고 하는 그런 입자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입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체도 쪼개 나가다 보면 어느 단계에 도달하느냐? 이 세포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럼 세포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세포는 쪼갤 수 있어요. 하지만 세포를 쪼개버리면 더 이상 생명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적 기본 단위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세포에서부터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기능을 하느냐? 잠시 후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세포로부터 생명체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된 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 하나로도 생명체를 만들 수 있겠다 없겠다? 만들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르죠. 단세포 생물은 곧 뭐예요? 하나의 세포가 곧 뭐가 되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하나의 개체. 독립된 생명체 하나를 개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곧 뭐가 되는 거냐면 개체인 친구들. 그래서 단세포 생물에는 어떤 거 있죠? 우리 이름 많이 들어봤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신벌레라던가 아메바라던가 유글레나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에 포함이 된다? 이 단세포 생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균들 중에서도 이 단세포 생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도 있겠죠. 우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다세포 생물. 자,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르죠. 사람은 그럼 어디에 속해요? 다세포 생물인가요? 아니죠. 다세포 생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느냐?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 기본적인 구조가 뭐가 되느냐? 일단은 세포. 세포가 모이면 뭐가 돼요? 조직이 됩니다. 조직.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 세포들의 모인 집합체인데 이 조직에 있는 세포들은 다
어떤 세포예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라면 그 옆에도 피부세포가 있고 피부세포가 있고 피부 조직이 되는 거면은 자 그러면 모두 다 뭘 이루는 이 피부를 이루는 그런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되고 조직이 모이면 하나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여러 개의 조직들이 있어요. 동일한 세포들의 묶음이 조직이라면 이 하나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조직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기능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집합체를 우리는 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의 개체를 구성을 하죠. 여기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가 곧 개체가 되는 거고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정말 수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가 곧 개체가 되므로 이 세포 안에 여러 개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세포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있더라. 그러면 세포 하나로도 뭘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로도 생명체는 살 수는 있지만 그럼 다세포 생물은 왜 이렇게 세포가 많으냐? 이 세포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일 할 수 있고 더 복잡한 일들도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더라. 다세포 생물은 되게 하는 일이 단순해요. 하지만 다세포 생물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구조 되게 복잡하죠. 세포들도 많고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메바랑 사람을 비교하자면 아메바랑 사람을 비교하면 일단 크기부터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 정말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차이를 보자면 이제 중요기도 되었겠지만 보통 이제 여기서 조직과 기관 사이에 식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고 생물 같은 경우는 조직계라고 하는 중간에 끼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동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기관들이 모여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계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여 조직계가 되며 기관을 구성하고 개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이 조직에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형성돼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간단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식물은 어떤 조직계가 있는지 동물은 어떤 기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부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뭐에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생명체들이 가진 특성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를 우리가 알아봤네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를 알아봐야겠죠? 그럼 생명체라고 하는 친구들은 뭘 하느냐? 이 생명체는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냥 있으면 생명체인가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있죠? 또 배고프면 뭐 먹어요? 밥 먹습니다. 왜 밥을 먹을까요? 밥 먹어야 뭐가 생겨? 힘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죠. 숨 쉬는 것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특성 우리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나의 한 생명을 유지하는 특성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 개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뭐 해야 되니까? 유지시키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를 먹고 그거를 뭘로 전환시켜서? 에너지 전환시켜서 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냐? 두 번째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물질 대사라고 해요. 자, 뭐라고 부른다? 물질 대사라고 부른다.
물질에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해볼 수 있어요. 아까 세포가 생명체 구성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한다면 물질 대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화학 반응이다. 화학 반응이란 게 뭐죠?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정확히 배웠을 거예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는 A와 B가 만났을 때 A에 B가 뭉치거나, 혹은 AB, CD가 뭉쳐있을 때 C와 D로 분리되거나, 혹은 A와 B가 뭉쳐있을 때 또 C와 D라고 하는 다른 걸로 바뀌거나, AB 플러스 C가 되었을 때 A 플러스 C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뭐하거나? 융합하거나, 분해되거나, 혹은 치환되거나, 복분해되거나, 이런 여러가지 일련들의 과정을 다 묶어서 화학반응이라고 해요. 화학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다. 그럼 다른 화학반응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이 물질대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면 연소반응과 여러가지 물질대사에 대한 반응들. 그 중에서는 이화작용과 연소에 대한, 특히 이제 세포과 연소라고 하는 이 두 분을 좀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이제 뒤에 가서 이것도 정리를 하겠지만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이야기하더라. 뒤에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히 이야기할 거고요. 특징점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느냐? 물질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뭐와 뭐? 물질이 합해지는 반응과 물질이 나뉘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동화작용이라는 게 뭐냐? 같은 것으로 변한다 라는 거죠. 합해진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물질이 뭐 하는 거다? 물질이 합성되는 거다. 물질의 합성. 근데 이 물질을 합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있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물질을 합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모든 화학 반응에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화학 반응에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근데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이 최종적인 부분만 좀 보긴 해요. 조금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단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줘야 되는 이런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 처음에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생성된 물질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으면 동화작용, 최종적으로 봤더니 에너지가 방출됐으면 이거는 이화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물질의 합성이고요. 동화작용은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 합쳐질 때, 물질이 합쳐질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 흡수한다. 근데 이제 몸의 보통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보통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흡열 반응으로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어떤 게 있죠?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작용. 생명체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합성이 있고요. 광합성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고2 때 배웠을 수도 있지만 ATP 합성이 제일 대표적이죠. 그래서 보통 동화작용은 무슨 합성? 합성!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물질을 합쳐놓는 거, 그런 부분. 그래서 보통 동화작용은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경우가 많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동화작용이 반대되는, 대비되는 이런 작용이 또 있죠. 무슨 작용? 이화작용. 자, 여기는 물질이 뭐한다? 물질이 분해가 되고, 물질이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뭐하겠다? 방출하겠죠?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불러요? 흡열 반응이었으니까 그 반대로 발열 반응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칠판에 글씨를 쓰고 말을 하면서 제 몸이 더워지고 있어요. 왜? 제 몸을 움직이면서 뭐하고 있으니까? 발열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쵸?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어때요? 머리에 쥐가 나고 땀이 뻘뻘 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에도 지금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열심히 에너지를 지금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후끈후끈 달아오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다? 광합성과 대표되는 거, 이제 반대되는 거, 대비되는 반응은 세포호흡이고요. 그리고 ATP 합성을 했으면 ATP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반응. 소화작용도 여기 포함되죠. 소화라는 게 뭐예요? 이런 음식물 먹고 그거를 뭐해가는? 효소를 이용해서 쪼개가는. 소효소를 이용해서 쪼개죠. 그리고 이제 이걸 뭐예요? 흡수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뭐라 그래요? 소화라고 하잖아요. 이때도 뭐가 들어간다? 에너지가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TP 합성은 이제 ATP를 ATP로 바꿔가는 과정이고, 이어 적용은 뭐겠어요? ATP를 ATP로 쪼개면서 거기서 나오는 뭐가지고 나뉘어지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의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화작용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물질 대사 같은 경우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 그럼 내 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소 반응이 몸 안에서부터 불 붙여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몸뚱아리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것도 물질 대사인가요? 내 몸이 불타는 이런 반응, 그건 아니겠죠. 내 몸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이어서 또 다음 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칠판 지우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소요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칠판 지우는 부분은 이제 잠깐 잘라두고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알아봤어요.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뭐 한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물질 대사를 한다. 이제 이 부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어차피 이제 이 세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물질 대사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는 거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밀하게 이제 하나씩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특히나 이 부분은 중요하죠. 왜? 거의 한 단원으로 해서 다뤄지니까. 뭐에 대한 거? 자극에 대해서 뭐하고? 자극에 대한 우리 뭐예요? 반응과.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뭘 한다? 항상성이라는 게 있다. 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봐요. 보셨나요?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불렀고 짝짝 소리를 내서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저 인간 뭐지? 라고 하면서 여기를 그래도 한번 볼 거란 말이죠. 강의를 보고 있다면, 집중해서 보고 있다면 말이죠. 그렇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자극을 드렸을 때 뭐 한다? 반응을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 제스처를 취하는 거,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 이런 게 뭐다? 집중하거나 혹은 그쪽으로 고개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뭐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뭐하다? 순간적인 부분들이 많죠. 순간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것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누가 부르면 어떤 게 있죠? 소리에 대해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다던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 불렀을 때
당신 뭐죠? 라고 생각을 했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누가 내 말을 탁 쳤어요. 그럼 이건 뭐지?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걸 먹었습니다. 으셔! 표정 바뀌죠? 이게 뭐예요? 반응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반응은 순간적인 거. 그래서 어떤 외부적에 의해서 내가 뭔가 보이는 거, 내 몸이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럼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유지되도록 하는 성질. 항상 유지되도록 하는 성질. 그럼 뭐가 항상 유지되죠? 뭘 항상 우리는 유지하나요? 사람의 체온은 몇 도? 36.5도로 유지가 됩니다. 거기서 낮아지거나, 낮으면 어떻게 되죠? 저체온증에 걸릴 수가 있고, 높아지면 우리가 고열로 몸을 앓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 실려갈 수 있어요. 40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위험한 상황이죠. 42도 넘으면 사람이 죽게 돼요. 그렇듯이 내 몸은 항상 뭘 유지한다?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셨어요. 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쵸?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내 몸에서 소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내 몸에 혈액 속에 있는 뭘 조절하느냐? 영양분의 양을 계속 조절해줍니다. 혈당량 조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쵸? 내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또 뭐 하게 되고, 배고프니까 또 뭔가를 땡기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다시 모아도록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응들.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려는 성질. 추우면 몸을 떨고, 더우면 땀을 흘리고.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체온 유지. 그 다음에 혈액 삼투압.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혈당량 조절이 있어요. 이제 뒤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요 항상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뭘로 배우게 되느냐?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함께 연합해서 뭘 하느냐? 이 항상성을 조절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뭐예요? 반응을 해요. 내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쫙 퍼져 있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거기서 뭘 한다? 반응을 한다. 이런 부분들,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의 반응,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연합 뉴런에 의한 어떤 논리.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라고 논리성을 만든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칠판 통통통 친다 그래도 칠판이면 화를 내거나 하진 않죠. 왜? 자극을 줘도 반응하지 않아요. 얘는 왜 그래? 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머리 고무줄을 딱 늘렸는데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런 건 탄성력에 대한 거지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그래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은 어제 뒤에 가서 할 얘기 또 있거든요. 여기서도 복잡한 얘기하고 뒤에 가서도 복잡한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를 처음 봤는데 제가 뭐 어려운 얘기 해봐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또 저도 여러분한테 뭐 해야 돼?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중에 가가지고 뭐 저 얼굴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저도 첫 시간이니까 최대한 밝고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은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잘해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느냐? 자, 네 번째,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 몸뚱아리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까? 어릴 때 어땠어요? 몸이 조금만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 여러분이 컸더라. 어떻게? 더 자랐어요. 더 자랐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이 뭐 했으니까? 자라났으니까. 우린 그 자라난 거를 뭐라고 하느냐? 성장했다 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조그만한 것부터 출발했어요. 하나의 세포로부터 이렇게 자라난 거죠. 그쵸? 우리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발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났잖아요? 우린 그거를 생장이라고 합니다. 자,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발생. 발생이 뭐예요? 일어날 발자죠, 일어날 발자. 생명체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어디까지? 정상적인 개체로 성장할 때까지. 정상적인 개체로 성장할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발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치면 언제부터냐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알죠? 아빠, 엄마가 뭐하면? 손잡고 자면 아이가 생기죠. 그래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만나서 이제 뭐 수정을 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했어요. 이 수정이 어떻게 돼? 엄마가 착상이 되고 커 나가죠. 뭘로 성장합니까? 대하로 성장해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뭐 10달 채워가지고 10달 채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건 아니죠.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어디로 병원 가셔가지고 아이야 탄생해라!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뿅 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출산할 때까지의 그 과정. 우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발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뿅 하고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아이로부터 지금 이 모습이 될 때까지 이제 뭐 하느냐? 생장을 하는 거죠. 생장을 해요. 그래서 어린 개체로부터 성인 개체 어린 개체로부터 어른 개체라고 해봅시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20살 넘고 하면 이제 청년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으로 가는 게 이제 생장. 생장을 하는 거죠. 그 생장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생명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발생 과정에 대해서 수정란으로부터 뭔가 뿅 하고 나타나면 아, 그때부터 다 발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구리죠, 개구리. 개구리는 어떻게 탄생하죠? 처음부터 새끼가 아니죠. 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서류니까. 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올챙이가 되었다가 그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여기까지 발생이냐? 그건 아니죠. 올챙이가 완전한 성장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개구리까지 가야 완전한 성장을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몸의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생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발생은 어떤 개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외형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상태까지, 그래서 그거를 발생이라고 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태아가 태어났어요. 근데 뭐 태어날 때 뭐 꼬리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 모습에서 거의 외형이 크게 바뀌지 않고 커갑니다. 뭐 어릴 때는 팔이 4개였다가 갑자기 2개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개구리는 원래 앞다리 뒷다리 없다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그 다음 꼬리가 없어지고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죠. 그런 것들이 발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곤충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곤충을 분류하자면 이제 완전변태류와 불완전변태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렇게 변태란 얘기가 아니라 변이하는 거죠. 변신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완전변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유충 시절을 보내다가 뭘 용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번데기죠. 번데기.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어떤 개체가 돼요? 이제 성충이 됩니다. 성충. 그 성충이 되는 단계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생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불완전변태류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 같은 것들 예를 들 수 있는데 조그마한 메뚜기부터 해가지고 이 용화라는 과정, 번데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작은 어린 개체로부터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한 이런 친구들도 좀 존재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생명체는 이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 메뚜기의 뭐 발생 과정과 생장 과정을 구별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발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생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그냥 발생과 생장을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이제 뭐 여기서 뭐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생명의 특성 있죠? 이거를 묶어가지고 뭐 다음 보기에 대하여 이렇게 같은 과정을 이렇게 찾아서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지. 혹은 이제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항상성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생명의 특성을 뭐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깊이 나오진 않는다. 깊이 나오는 거는 아예 단원이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명칭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구별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나한 개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내가 영원히 살 건가요? 영원히 살진 않죠? 영원히 살진 않습니다. 그럼 뭐 해요?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뭐해? 내 자손을 낳죠. 내 자손을 낳습니다. 왜? 내뭘 해야 되니까? 종족을 번식해야 돼.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이 사람이라는 종족을 번식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아이를 낳아야 돼요. 우린 그 아이를 낳는 그 작업을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낳는 작업. 뭐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아이를 낳는 그 작업. 뭐라고 부르느냐? 생식. 자손을 남기는 것을 생식. 그리고 이제 뭘 남겨주죠, 자녀에게? 나의 유전 정보를 남겨주죠. 생식과 유전. 생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식. 방금도 설명했죠? 생식이라고 한 건? 자손을 남기는 것. 유전이라고 하는 거. 아까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수정란 생겼는데, 엄마 아빠 만나 수정란 생겼는데, 수정란이 뭐가 있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죠. 그럼 정자와 난자는 뭐 내 팔다리 뜯어서 줍니까? 그런 거 아니죠. 내 유전 정보. DNA 속에 있는 나의 유전자를 넘겨주게 된다. 내 특성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유전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나의 뭘 남기는 거? 정보 남기는 거? 전달하는 거. 그래서 어디에 있는? DNA 속에 있는 그 염색체 풀어서 DNA 속에 있는 그 유전자를 남기는 거죠. 유전자를 남기는 거. 뭐 옛날 예적에는 우리가 이제 뭐 혈통이라고 해요. 혈통. 혈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로 맺어져 있다. 그럼 옛날 예적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피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했어. 이 피를. 그래서 우리가 혈연관계라고 하는 건 피로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 피를 물려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뭘 물려주는 거예요? 내 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 정보.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만 줘요? 내딱 절반만 줄수 있죠? 매우 슬픈 일이에요. 그렇다고 내걸 완전히 다 줘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말 그대로 복제 인간이 되는 거죠. 나의 클론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벌써 다섯 번째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 지우고 또 쓰기엔 좀 그러니까 이쪽에 쓸게요. 자, 여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오래도록 살았어요. 오래도록 살았어요. 한번 떠올려 볼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랑 아프리카라고 하면 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더운 지역, 적도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랑 그다음 저기 극지방 쪽에 사는 사람들이랑 생김새가 같나요? 약간 달라요. 적도 쪽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생김새가 어떻죠? 피부는 검고. 그쵸? 머리가 약간 곱슬곱슬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쪽 지방 사람들은 어때요? 몸집이 일단 커요. 피부는 하얗습니다. 굉장히 몸집이 크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그리고 사막에 사는 여우와 북극에 사는 여우.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숲속에 사는 여우.
모습이 다르며 똑같은 여우임에도 생김새가 달라요. 왜? 살아온 뭐가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에 이제 뭐 한 거예요? 맞춰 살아가는 거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적응이라고 합니다. 환경에 맞게 뭘 바꾸는 거? 그 외형을 바꿔가는 거. 외형을 바꾸죠. 예를 들어 제가 저 멀리 뭐 북극에 가서 산다고 합시다. 그럼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몸이 그렇게 썩 이렇게 뚱뚱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처음 갔을 때 너무 추웠어. 근데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제 몸이 어떻게 되느냐? 이따만해져요. 뚱뚱해집니다. 몸집이 커져요. 왜 그럴까? 그 추위에 살기 위해서는 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 몸뚱아리를 불릴 수밖에 없어.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지면서 추위에 견딜 수 있게 바뀝니다. 이런 게 뭐냐면 적응이에요. 적응. 그리고 이 적응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또 자손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자손들을 낳다 그 세대를 거듭하여 가면 그 중에서도 뭐에 유리한? 생존에 유리한 그 유전자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만 점점 이제 모이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곳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진화라고 하죠. 적응이라고 하는 건 이름 그대로 뭐냐? 이름 그대로 뭐냐? 적응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맞게끔 변화시켜가는 거. 특히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하긴 해요. 진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뭘 바꾸는 거냐면 유전자 자체가 변해갑니다. 유전자 자체가. 그래서 외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고요. 아까 이제 자기에 대한 반응, 항상성, 적응, 진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에 대한 반응이 가장 단기간이죠. 거의 뻑 하면 바로 오잖아요. 그게 몇 시간 유지가 돼서 이제 일정하게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이제 더워서 이제 물을 마셨으면 내 몸에서 이제 물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물을 이제 배출할 준비를 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원상복귀. 일정에 맞춰지는 게 항상성. 근데 이게 몇 년,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바뀌어가는 것. 이게 적응이라면 세대에 걸쳐서 변해가는 게 그것이 뭐냐? 진화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갈수록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명체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더라. 첫 번째 뭐였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항상성이 있다. 그 다음 발생과 생장을 한다.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 그리고 적응과 진화를 한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로봇이 있다고 합시다. 이 로봇은 연료를 넣어주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이 로봇은 생명체인가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서 말을 그러면 말도 합니다. 혼자 뭐 요즘에는 뭐 딥러닝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혼자 생각하고 움직여요.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게 생명체인가요? 일단 아니죠. 왜? 일단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우리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질 대사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몸 안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연료를 넣어줌으로써 그 연료에 의해서 동작을 하니까. 그리고 또 뭐 부르면 대답, 뭐 자기 대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이 친구가 뭐 자소를 남기다든지 하진 않죠. 그리고 생명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우리 지금 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바이러스는 일단 생명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냥 생명체가 아니다 라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냥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양의 바이러스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다 비슷해요.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겉에는 단백질 껍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유전 물질이 있어요. 보통 RNA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DNA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단백질의 기본 구조입니다. 구조가 어때요?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볼게요. 생명체에 맞는 특성과 생명체 아닌 특성.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죠. 생명체가 아닌 특성. 일단 뭐가 있느냐? 얘는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일단 얘는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아요. 단백질 껍질과 유전 물질로 되어 있는데 세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그 외가 그 바깥이 뭘로 되어 있고 세포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유전 물질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세포 소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세포의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하지만 얘는 단백질 껍질에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이런 단순한 구조더라. 세포 구조가 일단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명체 밖에서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마냥 비생명체, 그러니까 무생물이라 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게 생명체의 특성도 일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특성도 일부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유전 물질이 있죠. 그 유전 물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생식할 수 있겠죠. 자손 남길 수 있어요. 물론 생명체와는 약간 그 구성이 좀 달라요. 얘는 조각을 해가지고 부품을 합쳐버리거든. 어쨌든 자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 물질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진화할 수 있어요. 진화가 가능해요. 돌연변이가 가능해요. 그리고 생명체 내에서는 물질 대사가 가능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보통 혼자 존재하지 않고요. 숙주에 존재합니다. 숙주. 숙주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가 집처럼 삼는 뭐 세포 같은 거, 생명체 같은 걸 숙주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숙주 내에 들어가요. 숙주가 가지고 있는 효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거 물 대사해버려요.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유전 물질을 찔러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세포에 이제 섞어버립니다. DNA 섞어버려요. 자기 거 막 이렇게 카피를 뜹니다. 조각조각 만들어가지고요. 부분을 합쳐서 또 그 다음 다른 세포로 또 이동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바이러스는 결국에는 그 숙주를 죽여버리죠. 보통은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여버려요. 더불어 살기 굉장히 쉽지 않아. 물론 이제 더불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거냐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에 있는?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죠.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중간 숙주를 거쳐가지고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전혀 내가 살던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황해서 어떻게 해? 막 일단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얘도 살아야 되잖아. 살기 위한 나름의 생존 방법을 하다 보니 숙주를 죽여버리는 거죠. 오랜 기간 거기에 있었으면 숙주를 죽일 정도 아니거든요. 감기가 위험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해요? 감기도 똑같이 바이러스입니다. 응?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인데 그 다음 중에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오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나름의 생존 방식인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치사력이 높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거고 전염도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바이러스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생명체적인 특성도 있는가 하면 생명체 아닌 특성도 있더라.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생명체는 아니다. 하지만 생명체와 비슷한 특성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좀 알아봤어요. 생명의 특성. 생명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생명체는 총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여섯 가지 정도의 기본 특성을 가진다. 첫 번째 뭐였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네 번째, 뭐죠? 발생과 생장. 다섯 번째, 뭐예요? 생식과 유전.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를 하더라. 그리고 바이러스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의 특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학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이 생명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이 생명체는 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포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속이간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식물은 어떤 조직이 있고 동물은 어떤 조직이 있으며, 그 다음에 식물의 기관과 동물의 기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몸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만큼, 그리고 아무래도 고3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좀 더 뭐 해야겠어요? 깊은 내용까지 알아야 문제 풀 때도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고3이라면 물론 여러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집중하기 힘들겠지만,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 이제 내년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생에 어울리는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취업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대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서 진짜 학문의 집대성이에요. 그럼 나의 수준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만큼 학문의 집대성인 그곳에 가서 나의 학문의 점수를 쌓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은 그렇게 깊이까지는 하진 못하겠지만, 일단 당장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니까 시험 잘 볼 수 있을 만큼 전체 내용 정리도 차근차근 해나갈 거니까 앞으로도 힘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